얄미워. 아, 한번 뵐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려볼까? 아, 정말요? 아이고, 좀 신분이 있으니까, 예, 뭐, 광고 현장도 있고, 예. 그치. 아, 아니에요. 현장에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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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해. 진우는 어색해. 아니, 그러면 진우 씨는 오직 1인종 시죠? 예전에 아니요. 강소라. 아, 지금 드라마 같이 하고 있잖아. 강소라. 지금. 네. 드라마도 네. 같이 하고 있잖아. 아,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소라. 지금 이규 씨 표정 어두워졌어요. 이규 씨! 아, 이규 씨 이혼 안 했어요? 이혼 아직 안 했어요? 아직 파업 중이에요, 지금. 아. 아, 파업 때 못 만나요, 죽은데? 아, 우결도 파업 때는 못 만나는 거예요? 아, 이게 불편한 진실이네. 파호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파호! 네. 그러면 이민정 씨와 강소라 씨 둘 중에 한 분을 선택하면 강소라 씨를 여행 가야 없이. 돼요. 네? 여행 가요. 아, 여행 가는 건가요? 계획적으로 하는데? 네. 즉흥적으로 가면 돼요. 아, 차에 딱 태워야 돼요, 집 앞에서. 어느 집으로 갑니까? 머리 빠져. 급게 빠지네. 뭐 말만 하면 빠져, 지금 씨는. 아, 머리가 빠르네. 네. 뭐 뒤에 먹을 거 잔뜩 사갖고 쫙 가요. 돗자리도 있고. 네. 야. 전화 딱 해요. 나와. 나와. 문 열고 딱 나와 있어. 누구야? 누구지민이야? 누구예요? 어? 저는 이민정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제 스롱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번에 강신에 나와서 기억하시죠? 신민아 씨가 정말 죽도록 좋다. 맞아. 진짜 너무너무 너무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혼자 Nothing Better 부르고. Nothing Better. Nothing Better than you. 아, 김재희로 가고. 얼굴도 못 아니, 아직도 안 변했어요? 아, 그럼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후로 더 팬이 됐죠. 야. 아, 무조건 신민아 씨. 네. 그리고 어딜 가나 이상형 인터뷰 아직도 신민아 씨. 신민아 씨고. 아직도 그 원빈 씨와 찍은 그 CF 때 그 커피 있잖아요. 커피. 네. 아직도 예. 안 먹고 있고요. 예. 네. 그 지금 금요운동 아직도 진행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구미호 예, 예. 하실 때. 예, 예. 좀 봤어요, 제가. 아, 보셨어요? 도저히 다는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네. 네. 이렇게 챙겨봤는데. 네. 제가 이승기 씨 안티는 아닌데. 네. 그런 거죠. 생각, 머릿속에. 이승기 씨도 안티가 있나 하면서 검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승기 안티가 혹시나 이승기 안티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랬더니 임수롱 씨가 나오던가요? 아니 근데 수롱 씨 예, 예. 제가 지난번 우기로 해서 봤는데 예. 거기선 또 유희 씨가 그러니까 유희 씨 좋다고 유희 씨예요 신민아 씨예요? 저도 왔다 갔다 안 되겠네. 자 여행 갈까요? 여행 가자. 아니 유희 씨도 너무너무 아름다우시고 너무 이쁘시지만 네. 그래도 저는 일편단심 신민아 씨. 일편단심 그 신민아 씨 좋다고 저도 방송을 봤어요 부대에서. 네네. 그 정도로 좋아할 수 있나라는 예, 생각이 예. 들었는데. 죄송한데 갑자기 코너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들어가요. 들어가야죠. 정확히 맞아요 이 시간. 자 과연 임수롱은 신민아의 마음이 아직도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과 특의 X와 오랜만에 본다. 오랜만에 본다. 아, 이 프로는 잊혀질만 하면 다시 나오는 거예요. 프로가 죽진 않았어. 아니, 요 X파일 매니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예. 매니아 분들이 있어요. 전혀. 자, 내용을 좀 밝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2010년 8월 3일 강심장에 출연한 임수롱 씨는 나의 이상형, 나의 사랑은 오직 신민아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2011년 행복한 크리스마스 어디서 뭐 하셨습니까? 2011년 12월 25일 콘서트 했는데요? 콘서트요? 네. 콘서트가 마무리된 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회식했습니다. 어디서요? 삼겹살 집에서요. 삼겹살 집이요? X5 뭐야? 삼겹살을 먹으면 뭐가 땡기나요? 국수가 땡기죠. 그렇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좋습니다. 삼겹살 먹으면 국수가 땡긴다고요? 저는 다 이유가 있어요. 혹시 네. 삼겹살 드시면 항상 국수 드시죠? 먹어요. 국수 중에서는 무슨 국수? 쌀국수를 먹게 됩니다. 자, 새벽 3시경 쌀국수집에서 단둘이 누군가를 봤다는 얘기가 있고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여러 기사를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방송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다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런 맞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예.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3시 쌀국수집에서 단둘이 누굴 만났습니까? 저희 회사 동료인 소희 양을 만났습니다. 엑스파.